예, 8시 27분입니다. 오늘은 창만리에서 출발합니다. 여의도 초콜 잡아서 이동합니다. 오늘 아들 찬스를 사용해서 또 초콜 상소까지 이동했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3분입니다. 36km 57분 걸려서 여기에서 여의도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의도역으로 이동해서 한번 두 번째 연결을 예, 여의도 도착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논현역입니다. 제가 정자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는 여기 없네요. 정자역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는 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역입니다. 여의도 잠깐 30분 대기하다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자역을 가다가 청계산 입구역에서 기름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6단지 도착했습니다. 604동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동 도착했습니다. 11시 59분 24km 54분 걸렸습니다. 예, 제가 전철역으로 이동해 광화문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홈 쪽으로 이동하는 콜이 있으면 세 번째 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땄네요. 다 어디 가셨나? 안 계시네요. 그래서 양재동까지 가서 콜을 잡고 왔습니다. 예, 미아 사거리역 이동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 주변에서 구례동도 있었고 문양동도 있었는데 제가 못 잡았는데 다른 사장님이 잡아가셨겠죠. 다음 콜 잡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인 가는 콜을 잡았는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야탑이나 정자역을 가려고 했는데 콜을 타고 역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이동했습니다. 전화 바로 오셨네요. 저 역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보이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연락드렸네요. 예, 역동 도착했습니다. 1시 57분입니다. 55km, 59분 걸렸네요. 제가 콜 하나 잡았습니다. 봉세동 가는데,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왔네요. 제가 봉세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세동으로 이동했습니다. 10km 21분 걸렸습니다. 제가 신가로거리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시 13분입니다. 한남동입니다. 제가 양평 병산리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홀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을 타고 홈을 복귀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한번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발지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전화드리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8분입니다. 61km 50분 걸려서 한남동에서 양평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건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중년대리 TV 벤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 날씨는 쌀쌀하네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네, 양평역 도착했습니다. 네, 홈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